누구한테는 5천만 원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소중한 돈이었거든.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럼 다른 대출로 빵꾸를 떼워. 사람이 당당히 죽었는데!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. 다음 기회에 하시게. 제 입장에 막 선동하고 막 갖다 붙이고. 언론에서 이제 깡통만색이 맨날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. 너무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. 왜 우리를 다 손 놓고 있지?